아, 코로나예요. 지금 미치겠다. 키트 두줄 나오시잖아요. 한니네미 패밀리. 많이 아파? 아, 언제부터 아팠어? 어젯밤에. 목소리가. 아니, 목 아프다, 목 아프다, 얘기만 하지. 아, 어젯밤부터 전 살짝 아팠어. 어디가 아파? 목 아프고, 콧물 계속 나고. 열 있고. 엄청 뜨거워. 진짜 엄청 뜨거워. 그리고 으슬으슬 계속 떨리고 목 몸살 걸린 것처럼. 아, 관절이 다 아파. 코로나 같아. 응? 코로나 같다고 진짜로. 요즘 변이여가지고 응. 엄청 아프다 하는데. 얼른 먹고 병원 가자. 아침밥 겨우 먹고 샤워하나 싶었는데 아휴 누워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얇아져. 엄청 뜨거워. 병원 가자. 오빠. 응? 아무래도 그냥 일반 감기 같지 않아. 10분만. 아, 추워. 아무래도 정말 코로나 같습니다. 집 근처 병원이라 걸어가고 있는데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차 타고 가면 안 돼? 응, 안 돼. 차 세울 데가 없어. 엄마 아파서 가고 싶은데 차를 걸어가. 금방이 때문에. 엄마 천천히 가자. 어지러운 거 봐요. 천천히 가자고 합니다. 왜 우리 작년에 애들이랑 나랑 코로나 걸릴 때도 비껴갔잖아, 오빠만. 몸 좀 어때? 괜찮은 거 같아요. 목 아픈 거는? 목은 아파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약한 목감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목이 살짝, 아주 살짝 아프다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같이 받고 언니랑 같이 있어도 되겠다 했는데 둘 다 같이 코로나 양성! 린니가 열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요. 39.5. 가은이는 큰 증상은 없는데 많이 피곤해합니다. 정말 조심했는데도 좀 걸렸었거든요. 지금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나았어요, 여러분.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 도착 후 바로 신속 항원 검사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걸리셨어. 아, 코로나예요. 지금 미치겠다. 키트 두줄 나오시잖아요. 곧바로 코로나 판정.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그쵸. 몸살 기운 있으시죠? 목 아프고 몸살 기운에 콧물에. 다 있으시구나. 코 네. 막히지는 않으세요? 네, 막혀요. 코도 막혀요. 기침은요? 기침은 간헐적으로는. 간헐적으로? 가래는요? 가래는 딱히 없어요. 네. 그냥 목이 쓸릴 듯이 아픈 거? 네. 콧물 계속 나는 거? 그다음에 온몸이 몸살 기운 것처럼 아픈 거. 알겠습니다. 갑자기 훅 심해질 수도 있어요. 증상이 바뀌면 이제 격리 일주일 아직 해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는 전화 처방 가능해요. 전화 주시면 통화하고 처방료 내려놓을 테니까 와서 처방하시면 되고요. 전염되는 거죠? 네. 나 걸려서 어떡해. 방에서 혼자 계실 것 같아요. 엉덩이 주사 2대 한 번에 와.
집에 돌아오는 길. 왜? 어지러워. 어지러워합니다. 손도 못 잡아주고. 자가격리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금 간이네니 아빠 사무실인데요.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갇혀있어야 합니다. 열을 재보는데 아주 고열까지는 아니지만 슬슬 열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해열제도 추가로 먹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오구작길 오구작길. 아니 그 표정은 뭐야?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아이고 깜짝이야. 린이야, 아이고 예뻐라. 아빠. 응. 아빠 아파요? 어, 아빠 코로나래. 또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약 먹었어요? 어, 약 먹고 지금 누워 있어요. 린이는 괜찮아? 응. 어제 아빠가 막 린이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그랬잖아. 머리 조금 아프게 하는데 원래 머리 아팠으니까 이건 아닐걸? 열 안 나? 열 안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아무튼 어제 아빠랑 막 코로나 뽀뽀하고 그랬으니까 잘 봐야 되니 혹시 코로나 옮았을지도 몰라. 응. 어제 아빠가 두 명한테 뽀뽀를 했어. 엄마랑 니니. 언니한테 왜 안 했어? 언니는 어제 공부하고 있었잖아 아빠 왔을 때. 두 명은 조심해. 코로나 옮았을 수도 있어. 알겠슈. 니니가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 말 잘 듣고 니은이 어제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 여기 걱정 말고 으이구, 빨리 나으쇼. 곧바로 가은이가 아빠에게 안부 카톡을 남깁니다. 아유 착해라 우리 딸.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니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세요. 간이린이 아빠 인양반, 빨리 나으슈,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간이린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